그 살해자분이 나오셔서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뜻밖의 분이 사기를 당한 적이 있대요. 아니 누구요? 신 변호사님이 그런 적 있어요? 아니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사기 당해요? 아니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변호사 아니라 뭐. 아니 이게 남녀노소 무슨 뭐 직업 이런 거 안 가린다니까. 아니 심지어 판사 때 그랬어요. 판사 때?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저기 고소인 진술 조서 받고 그랬어요. 슬프겠네요. 판사 아니라고. 차마 판사라고까지는 얘기 못 하니까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랬죠.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주 큰 건 아니긴 한데 네. DSLR이랑 네. 고급 카메라를 구입해가지고 찍다가 새 카메라를 장만하는 바람에 옛날 거는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놨는데 예.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물건을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봤는데 뭐 마음에 든다. 그럼 자기 딱 보더니 잠깐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돈을 붙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막 하는 시늉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2, 30분 지나도 입금됐다는 게 안 연락이 안 와요. 근데 그 사이에 뭐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진짜 천상 뉴스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신 변호사님보다 더. 아유 저는 뭐 잽도 안 되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창 애가 어릴 때여서 네. 육아에 대한 서로 이제 아빠로서의 어려움들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막 하면서 그 육아 토크가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요. 금방 친해져 아주. 그래서 막 서로 공감하면서 막 맞장구 치면서 얘기하면서 자기 아이가 좀 컸다면서 유아 용품을 좀 자기가 무상으로 주겠다면서 저한테 막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명함을 건네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판사를 공발 때였는데 판사한테 사기친 거야 네, 그 사람? 그래서 다 줬죠. 처음에 딱 보더니만 약간 놀래더라고요. 이러면서 잠깐 화장실에 가겠다. 그럼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에 문자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얼마가 입금됐습니다고 딱 뜨는 거에서 입금 문자가 딱 오는 순간 아 이제 끝났구나 다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입금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빠빠이 하고 딱 왔어요. 가지고 이제 아 이제 돈이 들어왔겠지 하고 봤어요. 들어와서 확인해봤더니 아무런 입금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거 뭐야? 뭐예요 그? 알고 봤더니 문자를 그대로 조작해서 저한테 그 화장실 가는 사이에 보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야, 저는 그래? 당연히 직거래하면 사기라는 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커뮤니티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 글을 올리는 게 있거든요. 봤더니만 어떤 사람이 야, 나 판사라는 놈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했어. 이러는 거에서 봤더니 뭐 중앙지방법은 판사래. 네. 그래서 내가 봤더니만 제가 좀 명함으로 사칭했어요. 자기가 신중간 판사라고 하면서 이거를 사겠다고 해서 그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나. 근데 마침 상대방이 아이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안 속았길래 망정이었지. 어머나. 제가 그 사기꾼으로 해가지고 조사받을 뻔했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 잡아야 되겠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잡혔어요? 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전과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판사 출신이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가벼워요. 그냥 사기쳐서 들어가면 금방 나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게 너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승질 부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사기죄 너무 처벌 너무 그러니까 사실 법정형 자체는 낮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피해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 또 너무 사기 범죄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게 뭐 대형으로 한 몇백억 사기치지 않은 이상은 이제 너무 잡범 수준으로 처벌해 버려서 그냥 기껏해야 한 1, 2년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돈을 아깝기도 했지만 그 속았다는 게 너무 분하더라고요. 아 그러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오늘 사연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현영 씨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결혼 사기를 당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만난 거죠? 제가 EBS 왕초보 영어라고 영어파 프로그램을 한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책자에 제 얼굴이 이제 나왔는데 그 책자를 들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제가 그 책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어머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더러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근데 도대체 몇 살이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그때 37 정도 됐을 나이였어요. 좀 있으면 40이네. 내가 좋은 사람 있는데 중매해 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아 하늘에서 누군가 저한테 중매를 쳐주는 게 이게 이상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데 그게 부산 가는 길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제 또 부산에 오냐요? 그래서 그때 멸치 축제가 있어서 아 멸치 축제 날 또 가요. 그랬더니 제가 그럼 날짜를 잡아 놓을 테니까 멸치 축제 날 와서 선을 보내는 거예요. 큰 언니랑 같이 이제 선 보는 장소를 딱 갔어. 나갔는데
웬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제가 좀 알려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보니까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사인을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옛날에 좀 웃기는 것 좀 했습니다. 이러고 사인을 해줬는데 거기서 제가 마음에 확 들은 거죠. 이분이. 왜냐 이분은 제가 개그우먼인 김연영이라는 걸 모르고 일단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제가 아니 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백일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깎을 건데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러 오면은 재산을 뭐 이렇게 자랑을 한다거나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수염도 못 자르고 있다니까 아 저 사람은 좀 진실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날 제가 뭐 촬영이 딴 지방에 있었는데 택시 요금이 엄청 비싸다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거기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따뜻하다. 그날은 그냥 뭐 색동 조골 입고 그냥 할아버지로 봤는데 그 다음날 이 남자가 딱 왔는데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그때 그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 없고 너무 멋있는 거야 잠바 입고 네. 어저께 본 할아버지는 없고 두 번째 본 이 남자도 너무 샵하고 일단 차도 좋은 걸 타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몇 살 정도 됐어요? 그다음 저는 이제 저랑 8살 차이가 났어요. 네. 아빠를 제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어렸을 때부터 저의 꿈은 한 10살 이상 나는 사람을 만나서 오빠의 자리를 좀 대신하고 왜냐하면 아빠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참 받고 싶어서 이렇게 상대방의 남자를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공예과 출신이고 나이도 나랑 적당히 많으면서 얼마나 그 손편지며 이런 걸 잘 쓰는지 마음을 흠뻑 가져갔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를 매일 하니까 전자파 때문에 머리 안 좋을 수 있다고 그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스키심에 그리고 그 당시에 도전 지구 공예과요 공예과 네, 네. 뭔가 공예를 하고 있었어 감각이 있더라고 그리고 도전 지구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을 하면 네. 전부 정글에 가면 이 인물이 안 튀니까 스카프 같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포인트를 주라 그러고 미국 군복을 줄여갖고 미팔군 군복이 예쁘거든요 그걸 줄여갖고 아프리카나 뭐 이런 지역에 갈 때 입으라고 그걸 첫 번째 우등버스로 보내주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수영복 같은 거 되게 이쁜 캐릭터 같은 거 있으면 네. 일주일 동안 그런 쇼핑을 해놔요. 그리고 저한테 애기라고 불렀거든. 애기 주려고 이런 거 사놨어. 애기야. 박신양이에요. 박신양? 박신양이었네요. 애기야 가자. 이렇게 갖고 마음을 흠뻑 뺏겼죠. 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닐 만큼 재력이 탄탄한 분이었어요? 아파트가 일단 세 채였고요. 집이 80평이었고 게스트하우스가 있었고 바닷가에. 네. 그리고 집 안에는 그 저기 그 드레스룸에 명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 그래서 야 내가 이 집에 시집 오면 굉장히 시집 잘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그게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꿈이었던 거예요? 집까지는 사실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너무 급하신 거 알았어. 홀렸어. 이제 나 궁금해 죽겠어요. 아주 진짜. 완전히 홀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언니도 이렇게 집을 보더니 근데 이상하지 않니? 왜? 막 금방 이걸 막 이렇게 세팅해놓은 느낌이 들지 않니? 그리고 왜 일부러 만나자마자 집을 데려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집에서 언니랑 자고 가라고 하고 그리고 1년 동안은 뭐 연애하는 동안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도 사실은 제가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태국 홍보대사였잖아요. 네. 태국의 쓰나미로 1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 관광객을 다시 살리자. 네. 코끼리를 두고 12시간에 걸쳐서 코끼리 두고 12시간. 변우민 오빠가 사회를 보고 각 연예인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정말 그랬나요? 네. 대단한 결혼식을 했죠. 네. 대단한 결혼식을 했죠. 네. 그렇게 멋진 결혼식까지 갔어요. 네. 그다음에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네. 어떻게?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꾸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싫어하고 조금 띄엄띄엄 왔으면 좋아하고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는 따로 살았어요? 네, 따로 살았죠. 저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 살고 그분은 이제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따로 살았는데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집에 딱 가봤더니 빨간 딱지가 따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머. 그것도 결혼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따다 붙어 있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이게 왜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이랬더니 아 별거 아니고 형 돈인데. 아예 한 3억이면 해결되는데 형이 이거 한 20일만 있어 그 돈이 나오는데 아 형이 이렇게 해놨네 그 20일 사이에 3억이라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결을 못해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주변 언니들 갯돈 뭐 이렇게 모아갖고 그 돈을 다 해줬죠 그 돈을 다 해주고 빨간 딱지는 제거됐는데 그 돈을 해주고 나서부터는 계속 저를 약간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그 빚이 그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3억이 다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이만큼이 더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2년 동안 별거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20억이 네. 넘는 돈이고 와. 실제로 이분이 있는 집들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한 3, 4억이면 뒤에 한 7, 8억씩은 다 뭔가가 돼 있고 네. 아 그러면은 그때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 진짜 사기라고 한 것은 사실 어머님이 제가 결혼하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니까 그 마음의 병이 너무 커갖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이제 막 심장 그 혹이 생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 어머님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는 어머님 얼굴을 보기가 싫으니까 당신 혼자 치러야 될 일이라고. 그랬는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마지막에 그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는 그런 주의금이나 부주금까지도 네. 며칠만 쓰겠다고 그러고 그 돈까지도 안 주더라고요. 네. 세상에. 그래서 아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네가 진짜 사기 결혼한 것을 너 스스로 느끼게끔 그러면 그 즈음에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앞으로 20억 이상의 빚이 떨어질 거라고. 그래갖고 그때 이혼을 해줬죠. 근데 현영 씨 앞으로 그 돈이 돌아왔어요? 그때는 부부였기 때문에. 부부였기 때문에. 예. 그럼 빚도 빚은 안 오고 저는 그냥 제가 그전 남편한테 예, 저희 집만 그때 정리해갖고 빌려줬던 거. 예. 또 저도 뭐 여기저기 돈을 빌렸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뭐 집이 살고 있던 집이 날아가고 그냥 뭐 다시 시작을 근데 했죠. 근데 이혼을 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혼을 할 때 보니까. 제가 네 번째 여자였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네 번을 결혼을 했던 거예요? 이혼 도장을 할 때 이혼을 찍을 때 보니까 네 번째서 아니 뭔 놈의 결혼을 이렇게 많이 했냐고 내가 그랬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뭐 이제 누구 소개를 받잖아요. 그럼 뭐 이 사람 건설 회사하고 굉장히 부자예요. 그럼 제가 씩 웃어요. 또 어디서 돈 빌려오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이러고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진짜. 네. 누구를 소개시켜줘도 이제 안 믿어요. 지금 말씀한 김현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 당시에 정말로 중요했던 문제 그러니까 네 번째인 것까지는 모셨다는 네. 것들을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빚이 있다는 거 사실 그건 미리 알렸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저기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혼인수사 가능해요. 그 대신 이거는 시기가 있어요. 앞날로부터 3개월인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혼인 취소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이게 아유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혼하고 말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혼이 좀 더 편하니까. 근데 이혼하고 취소는 다른 거예요 아예. 이혼은 말대로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한 것 때문에 이제 둘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이제 끝내는 거잖아요. 혼인 취소는 말 그대로 혼인하기 전 사유 때문에 내가 속아서 결혼한 거에 대한 거를 지금 다투는 거잖아요.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또 법원에서도 많이 전향적으로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유 그냥 귀찮으니까 이혼해 버려야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혼인 취소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피해자니까 사기의 네. 피해자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이혼하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이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도 한번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지금 같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공감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사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